또 한 번은 내가 노인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안 죽는다. 우리 이제 100살까지 산다. 11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고 다 여러분 위해 쓰다가 죽어라. 그리고 통장에 얼마만 남기면 되냐? 500만 원만 남겨라. 500만 원만. 그렇게 마음껏 쓰다가 죽을 때는 돌아다니다 지치면은 그냥 죽을 땐 꼴가닥 죽어라. 네,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아 정말로 할머니들이 이번에는 전화를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노년을 확실히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번엔 순천에 있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신부님 저는 70 먹은 노인인데 침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신부님 강론을 듣고 가슴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남은 인생 30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들었다고. 근데 신부님이 다음 주에 이제 돈 다 쓰다가 꼴가닥 죽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그 주간에 당신이 어딜 가갖고 못 들었대 내 강의를. 그래갖고 꼴가닥 죽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라. 이야 정말로 이 순천의 할아버지도 나한테 전화를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느님은 참 짓궂게도 그 전화 끊자마자 이번에는 저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이 황창현 신부냐고. 내가 황창현 신부라. 당신 요즘 왜 그런 강의를 방송에서 나와서 해서 집안을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고 시어머니일 거예요. 시어머니가 내 강의를 듣고 며느리를 불러서 한 소리 한 거지. 나 안 죽는데더라. 너 나 다 나 위해서 쓰다가 나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길 테니까 나한테 유산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열받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런 강의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자매는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당신 강의하는 거 재수없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내가 화가 나고 내 감정을 주체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상황이 틀리니까. 얼마든지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하려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쳐요. 제가 작년 5월 달에 서울 오금동 성당에 강의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그때도 막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만큼. 그때는 베드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굉장한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교우들이 반응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1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22년생 할머니야.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자기가 돌아가신 추기경님하고 동갑이라는 거예요. 근데 추기경님이 항상 자기하고 친한데 동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추기경님, 김수환 추기경님이. 근데 자기는 그때 할머니가 88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88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 강의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정말로 인기가 많은가 보다. 그래갖고 할머니 손을, 할머니가 신부님 손을 한 번만 잡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나이에. 그래서 아유,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았는데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난 오늘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 저는 차동엽 신부가 아닙니다.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머니는 황창현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뭐 상담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상담을 쭉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할머니가 안 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 유명한 신부님 손 한번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 한번 더 잡아보자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이분은 사실은 나중에 불행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화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10명 중에 몇 명만 나를 좋아해도 성공해? 4명만 좋아해도 성공한 거예요. 아니,
10명 중에 한 명만 나를 믿어줘도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홉 명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나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연예인들 막 인기가 좋잖아요. 인기가 좋은데 막 따라다니잖아요. 막 따라다니는데 그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따라다녀 500명, 1000명이에요. 그러면은 국민의 5천만 명의 국민 중에 1000명 따라다니는데 그 1000명 속에서 자기가 인기가 완전히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완전히 그 1000명 속에서 파묻혀갖고 4,999만 9,000명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연예인들 막 때로 나와갖고 뛰어다니고 막 춤추는 거 보면 구분돼요 안 돼요? 난 길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나도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연예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댓글에 그게 노래냐, 그게 춤이냐, 그게 연기냐 이런 악성 댓글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악성 댓글을 올려봤자 내가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올리거나 아니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올리는데 많이 올려야 50명, 100명도 안 올릴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저 일반 대중들은 보통 한 5,000명, 10,000명 되면은 그런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은 10명,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목매갖고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진실 씨가 이 세상 떠난 지 벌써 이제 2년 됩니다. 참 안타까운 연예인이에요. 나는 최진실 씨하고 나이하고 비슷한 연배. 우리 어렸을 땐 인기 최고였어요. 정말로. 정말 앞으로도 더 연예 활동을 했으면 우리한테 큰 기쁨을 줬을 거야. 근데 최진실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민이 한 나를 포함해서 한 3천만 명은 될 거예요. 근데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날 때 악성 댓글을 한 사람 네 사람밖에 안 돼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막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한둘이야. 근데 그 한둘도 내가 보기엔 제정신 가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화낼 필요는 없다. 제가 17년 전, 벌써 18년 전이네요. 철산성당이라는 경기도 광명 보좌신부를 했어요. 보좌신부를 했는데 거긴 교우가 14,000명이야. 14,000명. 예비자 교리반을 딱 맡았는데 100명이 딱 있는 거예요. 새로 신부는 됐지. 그냥 교리교환을 신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100명이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리를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늘어나도 현찬을 판국에 아니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9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두 달이 지났는데 80명으로 줄어드는 거야. 세 달이 지났는데 진짜 딱 반토막이 나더라고. 50명으로. 그랬더니 봉사자들이 맥주하고 안주를 사갖고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야. 신부님 실망하지 말아라. 원래 교리반이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다 떠나고 이렇게 오리지널만 3개월 지나면 딱 남는다. 그리고 실망하지 말으셔야 되는 이유가 수녀님 반은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요한복음의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예수님이 5,000명 먹인 기적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고관의 아들을 살려요. 그냥 예수님 활동하자마자 첫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첫 기적은 가나에 술 많게 하는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죽어가는 고관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죽어가는 고관의 아들을 살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새로 발령 받아와서 내 아들이 암으로 막 죽어가. 내 신부님이 가정 방문 와갖고 내가 안수기도 한번 해볼게. 그래갖고 안수기도 해줬는데 암으로 막 죽어가려고 그런 아들이 살아났어. 그럼 그 신부님 인기가 본당에서 어떨 것 같아요? 전 성당 안 나오던 교우들도 그 신부님 구경하러 다 나올 거 미사 참례. 예수님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동안 벳자다 연못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지나가다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일으켜 세워요. 그런데
신부님 우리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그럼 내가 또 한번 안수기도 해볼게. 가서 안수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38년 만에 일어났어. 그럼 본당 신부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인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갈릴리아 호수까지 몇 명이 따라가느냐 하면 5천 명이 따라갑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제자라고 그러면서 5천 명이 따라가요. 5천 명이 따라가는데 보니까 3일 동안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왕이 왔다. 왕으로 억지로라도 모시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사라졌다가 저녁에 딱 나타나는데 갈릴레 호수에 나타나는데 성서에 25에서 30스타디온 정도 배가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완 스타디온은 얼마냐? 한 200m 정도를 완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라고. 여러분들 스타디온이 어디서 온 말이에요? 스타디움이라는, 스타디움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스타디움이 성서에서 나오는 스타디온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은 한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30스타디온을 걸었다면은 얼마를 걸은 거냐면은 6km를 걸은 거, 무리를 쫙. 미치는 거죠. 사람이 무리를 걸은 거를 보면 미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강의한다고 저 뒤에서 걸어서 안 들어오고 공중부양으로 떠서 쫙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강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잠깐 떴다가 그냥 쫙 나가면 그걸로 끝이지.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참으로 확 끼얹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군중들이 눈이 동그래요. 여러분들은 살 먹고 피 먹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안 이상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이 우린 예수님 살 먹어, 예수님 피 마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식인종 아니면 드라큘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피 먹는 거면.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그리고 성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다 떠나간 거예요. 말을 알아듣기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딱 12명 딱 남아있는 거, 어떤 무식한 어부 12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열둘마저 떠나면 예수님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이때 대단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냐? 베드로예요.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킨 분이 베드로예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열둘하고만 다니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다음에 7장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몰래 숨어서 갈릴레아만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열두라고만 그냥 돌아다닌 거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죽은 고관 아들, 죽어가는 고관 아들 살리고 38년 동안 배짜다 연못에 누워있던 사람 살리고 5천 명 먹이고 생 난리를 쳐갖고 막 5천 명이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몇 명 건졌느냐? 12명 건진 거예요. 여러분들 5,000명 중에 12명 건진 예수님이 나아요? 100명 중에 50명 건진 제가 나아요? 누가 나아요? 내가 낫지 않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보다 난데 뭐 그 교적인 예비교 50명 떨어졌다고 실망할 게 뭐 있어. 나는 가끔 한심한 레조 단장들이 있어요. 신부님 우리 단원이
10명인데 오늘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울면서 개응을 했습니다. 우리 레지오 해체해야 될까 봅니다. 이렇게 오는 단장이 있는데 한심한 단장이죠. 10명 중에 2명 나왔다 그러면 20% 지지받는 단장이야. 자, 5,000명 중에 12명 남긴 예수님이 나요? 10명 중에 2명 나온 단장이 나요? 누가 나? 단장이 훨씬 나은 거예요. 또 요즘 우리나라 구역 반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근데 많은 경우 반장님들, 구역장님들이 실망해요. 우리 구역이 10세대인데 3세대밖에 안 나온다, 4세대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10세대 중에 3세대나 4세대 나오면 이건 본당 신부보다 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는 뭐 더 난 사람이고 실망할 필요가 뭐 있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단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화가 난다 이거예요. 제가 2년 전에 평화방송에 강의를 한 두 달 정도 했어요.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두 달. 그런데 정말로 인기가 대단하더라고. 막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특히 천주교 교우들은 의외로 전화를 안 하더라고. 개신교 성도들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부님 너무너무 설교 좋다고. 천주교 교우들은 왜 전화 안 하냐면은 천주교 교우들은 원래 입이 무겁잖아요. 급기야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주일 예배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천안에서 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절에 와서 설법을 해달라고. 더욱이 나는 그 주지 스님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참 좋으세요. 겸손하시고. 상좌에 앉혀서 제가 설법도 주일날 했어요. 뭐 인기가 뭐 천주교, 개신교, 불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끝내줬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평촌에서 사는 할머니야. 근데 이 할머니가 전화를 우리 직원한테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황창현 신부님을 바꾸라는 건 좋은 말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근데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는 건 따지려고 전화한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은 정의구현 사제단이냐 딱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의구현 사제단이 아니다 그랬더니 정의구현 사제단도 아닌데 왜 운하를 반대하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살려면 운하를 해야 된다. 젊은 신부가 경제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신부가 방송에 나와서 운하가 안 된다고 한 시간 동안 떠들면 되겠느냐. 그리고 당시 수원교구 주보에다가 운하 안 된다고 한 달을 주보에다 써내는데 그 60만 명, 70만 명이 있는 주보에다 그런 거를 쓰면 되느냐. 그리고 당신 앞에 행복론 강의도 하나도 재미없었다. 나와서 방송 나와서 강의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화를 다 끊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그 할머니 때문에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목을 매갖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 했어요.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리고 상황이 다 틀린 거예요.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만 명이라면 만 명 중에 5천 명은 나하고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근데 5천 명은 나하고 틀릴 수 있어요. 5천 명이 틀리다고 그 5천 명 때문에 화낼 필요는 없다. 아, 나하고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뭐 화를 내고 열낼 일이 뭐가 있어요. 또 한 번은 내가 노인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안 죽는다. 우리 이제 100살까지 산다. 11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고 다 여러분 위해 쓰다가 죽어라. 그리고 통장에 얼마만 남기면 되냐? 500만 원만 남겨라. 500만 원만. 그렇게 마음껏 쓰다가 죽을 때는 돌아다니다 지치면은 그냥 죽을 땐 꼴가닥 죽어라. 네,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아, 정말로 할머니들이 이번에는 전화를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노년을 확실히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번엔 순천에 있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신부님 저는 70 먹은 노인인데 침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신부님 강론을 듣고 가슴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남은 인생 30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들었다고. 근데 신부님이 다음 주에 이제 돈 다 쓰다가 꼴가닥 죽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그 주간에 당신이 어딜 가갖고 못 들었대 내 강의를. 그래갖고 꼴가닥 죽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라. 야 정말로 이 순천의 할아버지도 나한테 전화를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느님은 참 짓궂게도 그 전화 끊자마자 이번에는 저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이 황창현 신부냐고. 내가 황창현 신부라. 당신 요즘 왜 그런 강의를 방송에서 나와서 해서 집안을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고 시어머니일 거예요. 시어머니가 내 강의를 듣고 며느리를 불러서 한 소리 한 거지. 나 안 죽는데더라. 너 나 다 나 위해서 쓰다가 나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길 테니까 나한테 유산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열받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런 강의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자매는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당신 강의하는 거 재수없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내가 화가 나고 내 감정을 주체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상황이 틀리니까. 얼마든지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하려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쳐요. 미쳐요. 여러분들 요즘 나는 가끔 텔레비전 보면서 총리들도 대통령도 막 신발 막 던지고 막 결함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대통령한테도. 우리가 남이 나한테 평가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 소신, 자기 확신, 자기 멋이 있으면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냥 남들 말에 막 귀 기울이고 그냥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은 조금만 뭐가 있어도 화를 내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루카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동네를. 그 동네로 지나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열받아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둘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아 예수님도 돌아가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그냥 나 그냥 열 지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정면 돌파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아갈 상황이 되면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해도 화낼 일도 아니에요. 공자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진정한 성인은 자기를 몰라줘도 분노하지 않고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봐. 왕년에 내가 이 거리를 주름잡던 사람인데 이 성당 지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시집 와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 이렇게 일으켜놨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자기 도치에 사로잡히면은요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부닥치게 되고 잘난 척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도 없지만은 반대로 사랑할 수 있느냐?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내가 본당 신부 해보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누가 다 사랑하느냐면 머리에 꽃 꽂은 여자가 이게 모두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지금 세뇌가 되어 있느냐면 성당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은연중에. 근데 성서에 모두를 사랑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바람은요 동그란 사람이 있고 네모난 사람이 있고 세모난 사람이 있고 별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꼭 사람 중에 삐죽한 사람이 있어. 삐죽한 사람. 말 한마디라도 꼭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냥 마음 먹고 파마를 싹 했단 말이야. 마음 먹고. 그래갖고 이 동그란 사람이 파마를 딱 했는데 삐죽한 놈이 딱 와서 한마디 합니다.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아 보이잖아. 이 그럼 이 동그란 사람 피가 뚝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는데 동그란 사람 특징은 뭐냐?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이 그렇게 내 가슴에 피가 떨어지면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떡판이든 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그란 사람은 아,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기 시작하냐면 성당에 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삐죽한 여자가 나부로 떡판이래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니까 나도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할게요. 그래갖고 그냥 겨우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걸 다스려갖고 고해성사를 봤어. 고해성사를 봐갖고 용서를 했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신부님하고는 화해를 했는데 그 삐죽한 사람하고는 화해했어 안 했어요? 삐죽한 사람은 찔렀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 사람 피가 흐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동그란 사람 미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찔러놓고 딴 데 가서 막 헤거리고 또 수다 떨면은 동그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넌 웃음이 나오니? 난 지금 피가 뚝뚝 흐르는데. 가을이 돼갖고 그냥 또 그냥 마음먹고 성당을 나왔는데 삐죽한 놈이 동그란 사람한테 한마디 또 합니다. 아니 요즘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왜 이렇게 후줄그리하게 입고 다녀? 그러면 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 동그란 사람 여러분들 삐죽한 사람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면 안 돼요. 이 삐죽한 놈 누구 소개시켜줘야 되냐면 별난 놈 소개시켜줘. 별난 놈. 찔러도 안 나오는 별난 놈. 예? 이런 놈 소개시켜줘야지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모두를 사랑한다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망가지냐면 내가 망가져요. 모두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아, 모두를 사랑하면서 기쁨은 다행인데 모두를 사랑하면서 그걸 끌어안느냐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그냥 화가 꽉 차 있는 거죠.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사람은 다 틀려요. 정말 제가 다 틀리다는 걸 얼마나 느끼느냐면 내 친구들하고 냉면을 먹어도 내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는 냉면을 먹으면은 달걀이 나오잖아요. 근데 걔는 흰자만 좋아해요. 근데 저는 노른자만 좋아해요. 저는 노른자만. 그래서 걔는 노른자를 빼놔요. 그럼 저는 노른자만 먹고 걔는 내 흰자 갖고 가고. 사람이 정말로 틀리는 것 같아요. A형하고 B형하고 A병하고 O형하고 밥을 먹었어요. 넷이서 밥을 먹었는데 성격이 다른 거죠. 꼭 P의 문제가 아니라 유형 이렇게 뭐 별 유형이 다 있듯이. 근데 보통 A병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을 먹다가 승질이 났는지 어땠는지 숟가락을 내더니 확 나가버렸어요. 아 그랬더니 오지랖 넓은 O형이 궁금한 거예요.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나갔는지. 숟가락을 놓고 따라 나갔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B형은 그러거나 말거나 주변에 신경을 안 써요.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야. 밥을 그냥 먹는 거예요. 계속 상관하지 않고. 그랬더니 소심한 A형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밥을 먹는 B형을 쿡쿡 찌르면서 한마디 합니다. 혹시 제 A병 나 때문에 삐져서 나간 거 아니냐. 그냥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건데도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교우들 중에 굳이 내가 저 사람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까지 내 탓이 아닌데도 뭐 주 성당에서 뭐가 일이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인 것 같아? 다 내 탓인 것 같아. 우리가 어디서 이게 교육을 받았느냐면은 루카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은 속옷을 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정작 다 사랑했을까요? 예수님 다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더욱이 열두 제자 중 열두 제자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열두 제자 중에 누구를 특별히 사랑했느냐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특별히 사랑했어요. 거룩한 변모 때 누굴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왔어요. 아니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려면 다 보여주지. 왜 세 명만 데리고 가? 나머지 아홉 명 기분 나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 때 누구만 데려왔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와요. 다른 사람은 그 부모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아, 못 따라간 제자들 섭섭할 것 같아 안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밥 먹으러 가는데 한 3명만 데려와야 되는데 나머지 6명 남아있으면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라 그렇게 하고 가까이에 누구만 불렀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불렀어요. 아, 예수님도 열둘 중에 세 명만 이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은 레조 단원들 열둘이면 열두 명 어떻게 다 사랑해? 그 중에 세 명만 사랑해도 누구하고 똑같아?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웃이 잘못하면 우선 개인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다음 한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세리나 이방인 취급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끌어안으라는 말도 하셨지만은 어떻게 말 안 들으면 뭐 무슨 취급하라고 그래? 세리나 이방인 취급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성구갑 이마에 팔 놓고 다니면서 일반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 지어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들에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족속이라고 욕을 해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모두를 다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단죄해야 될 사람 단죄하셨어요. 그 예수님 또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교우들처럼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는데 너무 막 성질이 나시니까 어떻게 상을 둘러엎고 채찍질로 그냥 정말로 난리를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너무 참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누가 다쳐요? 내가 다쳐요. 그런데 성당에 나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말이 꽉 귀에 들었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렇게 사셨다. 순교자들이. 우리들도 하느님 제대로 믿으려면은 순교자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고 참아야 된다. 뭐 그리고 우리 또 선조들은 또 얼마나 대단해요. 막 피가 그냥 뼈가 튀어나오도록 맞으면서도 그걸 다 참고 배교하지 않고 하느님 사랑하고 그냥 그 사람들도 구원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남을 위에서 살아야 한다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 눌려 살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십자가 컴플렉스.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이 손목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그냥 심줄을 뚫고 지나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발목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애쓰고 웬만한 일은 주님은 주시는 시련과 십자가라고 참고 견디고 살면은 내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순교가 아니라. 그래갖고 그냥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이혼도 못하고 살아요. 남편이 그냥 맨날 술 먹고 때리고 빚지고 노름해. 도저히 뭐 아이들을 데리고 살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구역장님이나 레조 단장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제 도저히 저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그냥 열심한 구역장님이나 레조 단장님이 한마디 해요. 아유 데레사 자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을 해야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참고 살아라니까. 그러니까 참고 살려니 이 자매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선교를 못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선교를 못합니다. 왜? 개신교는 정말로 막 하느님 믿으면서 기뻐, 즐거워.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막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은 정말로 기뻐. 구원받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막 끌고 가요. 근데 우리 기쁨이 없는 천주교 교우들은 주위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은 성당 가자는 말이 안 나와요. 왜? 너도 한번 나하고 성당 가서 십자가 지고 한번 참아 볼래?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참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우울해요. 개신교는 기쁨, 찬양, 영광, 감사, 아멘, 알렐루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울해. 우리 교우들은 그냥 봄판공, 가을판공, 양심성찰, 십자가의 길, 뭐 참회의 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참고 사느라고 기쁨 하나 없이 우울하게 산다면은 이분은 아마 지옥 맨 밑바닥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은 지옥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을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무슨 죄 때문에 지옥 맨 밑바닥에 왔습니까? 물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산 사람은 천당 가는 거고 이 세상에 우울하게 산 사람들은 어디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내가 십자가 지느냐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 어디 갈 가능성이 많아?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가는데 아예 정해놨어요. 제 5옥에 간대. 지옥 중에 지옥 1옥부터 9옥까지 있는데 5옥에 간대. 5옥. 슈바이처 박사는 물 없는 강처럼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 없는 신앙, 기쁨 없는 사람이 세상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당에서 나온다고 딱 모임을 가졌는데 그냥 우울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 보고 있으면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반짝반짝 웃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느냐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교우들 지금 옷 입고 온 거 보면은 다 까만색이야 다 지금. 아니 명동으로 오면 좀 색깔을 이쁘게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명동에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화려한 옷 입으면 안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내가 그 개신교 설교하러 갈 때 정말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면은 예배하러 한 3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전부 다 예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정말로. 정말로 축제 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주일 예배하러 오는 것 같은. 근데 우리 지금 여기도 지금 얼마나 까만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이걸 묵상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고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14장에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성령께서 오실 거다 내가 가도.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하라고 그래요. 아 이제 곧 18장이면 잡히실 거거든요. 잡히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마지막 작별 유언을 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기뻐해라.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이게 오늘 저녁에 붙잡혀서 돌아가실 예수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기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뭐가 열리니까? 천국 문이 열리니까.
16장 22절에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게 될 때에는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아, 예수님은 장마다 말씀하시네.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16장에 걸쳐서도 말씀하시고 17장에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온통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 아니 지금 저 18장이면 잡히셔서 돌아가실 분이 마지막 유언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야 되지 않아요? 기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해? 왜 이렇게 청승을 떠냐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유명한 얘기죠. 항상 기뻐하시오. 그렇죠? 끊임없이 기도하시오.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시오. 저는요, 이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누구의 뜻이야? 하느님의.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뻐야 돼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서울 오금동 성당에 강의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그때도 막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만큼. 그때는 베드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굉장한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교우들이 반응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1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22년생 할머니야.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자기가 돌아가신 추기경님하고 동갑이라는 거예요. 근데 추기경님 항상 자기하고 친한데 동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추기경님, 김수환 추기경님이. 근데 자기는 그때 할머니가 88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88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 강의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정말로 인기가 많은가 보다. 라고 할머니 손을, 할머니가 신부님 손을 한 번만 잡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나이에. 그래서 아유,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았는데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난 오늘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 저는 차동엽 신부가 아닙니다.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머니는 황창현이라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상담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상담을 쭉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할머니가 안 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 유명한 신부님 손 한번,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 한번 더 잡아보자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이분은 사실은 나중에 불행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화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10명 중에 몇 명만 나를 좋아해도 성공해? 4명만 좋아해도 성공한 거예요. 아니, 10명 중에 한 명만 나를 믿어줘도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9명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나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연예인들 막 인기가 좋잖아요. 인기가 좋은데 막 따라다니잖아요. 막 따라다니는데 그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따라다녀 500명, 1000명이야. 그러면은
국민의 5천만 명의 국민 중에 1,000명 따라다니는데 그 1,000명 속에서 자기가 인기가 완전히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완전히 그 1,000명 속에서 파묻혀 갖고 4,999만 9,000명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연예인들 막 때로 나와 갖고 뛰어다니고 막 춤추는 거 보면 구분돼요, 안 돼요? 난 길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나도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연예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댓글에 그게 노래냐, 그게 춤이냐, 그게 연기냐 이런 악성 댓글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악성 댓글을 올려봤자 내가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올리거나 정신 나간 사람이 올리거나 아니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올리는데 많이 올려야 50명, 100명도 안 올릴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저 일반 대중들은 보통 한 5천 명, 만 명 되면은 그런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은 10명,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목매갖고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진실 씨가 이 세상 떠난 지 벌써 이제 2년 됩니다. 참 안타까운 연예인이에요. 나는 최진실 씨하고 나이하고 비슷한 연배. 우리 어렸을 땐 인기 최고였어요. 정말로. 정말 앞으로도 더 연예 활동을 했으면 우리한테 큰 기쁨을 줬을 거야. 근데 최진실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민이 한 나를 포함해서 한 3천만 명은 될 거예요. 근데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날 때 악성 댓글을 한 사람 네 사람밖에 안 돼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막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한둘이야. 근데 그 한둘도 내가 보기엔 제정신 가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화낼 필요는 없다. 제가 17년 전, 벌써 18년 전이네요. 철산성당이라는 경기도 광명 보좌신부를 했어요. 보좌신부를 했는데 거긴 교우가 14,000명이야. 14,000명. 예비자 교리반을 딱 맡았는데 100명이 딱 있는 거예요. 새로 신부는 됐지. 그냥 교리교환을 신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100명이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리를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늘어나도 전찬을 판국에 아니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9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두 달이 지났는데 8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세 달이 지났는데 진짜 딱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50명으로. 그랬더니 봉사자들이 맥주하고 안주를 사갖고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신부님 실망하지 말아라. 원래 교리반이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다 떠나고 이렇게 오리지널만 3개월 지나면 딱 남는다. 그리고 실망하지 말으셔야 되는 이유가 수녀님 반은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요한복음의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예수님이 5천명 먹인 기적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고관의 아들을 살려요. 그냥 예수님 활동하자마자 첫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첫 기적은 가나에 술 많게 하는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죽어가는 고관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죽어가는 고관의 아들을 살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새로 발령 받아와서 내 아들이 암으로 막 죽어가. 내 신부님이 가정 방문 와갖고 내가 안수기도 한번 해볼게. 그래갖고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암으로 막 죽어가려고 하는 아들이 살아났어. 그럼 그 신부님 인기가 본당에서 어떨 것 같아요? 전 성당 안 나오던 교우들도 그 신부님 구경하러 다 나올 거 미사 참례. 예수님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동안 벳사다 연못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지나가다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일으켜 세워요. 그런데 신부님 우리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38년 동안 누워있었다고. 그럼 내가 또 한번 안수기도 해볼게. 가서 안수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38년 만에 일어났어. 그럼 본당 신부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인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갈릴리아 호수까지 몇 명이 따라가느냐 하면 5천 명이 따라갑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제자라고 그러면서
5천 명이 따라가요. 5천 명이 따라가는데 보니까 3일 동안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5천 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왕이 왔다. 왕으로 억지로라도 모시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사라졌다가 저녁에 딱 나타나는데 갈릴레 호수에 나타나는데 성서에 25에서 30스타디온 정도 배가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완 스타디온은 얼마냐? 한 200m 정도를 완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라고. 여러분들 스타디온이 어디서 온 말이에요? 스타디움이라는, 스타디움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스타디움이 성서에서 나오는 스타디온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은 한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30스타디온을 걸었다면은 얼마를 걸은 거냐면은 6km를 걸은 거, 무리를 쫙. 미치는 거죠. 사람이 무리를 걸은 거를 보면 미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강의한다고 저 뒤에서 걸어서 안 들어오고 공중부양으로 떠서 쫙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강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잠깐 떴다가 그냥 쫙 나가면 그걸로 끝이지.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찬물을 확 끼얹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군중들이 눈이 동그래요. 여러분들은 살 먹고 피 먹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안 이상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이 우린 예수님 살 먹어, 예수님 피 마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식인종 아니면 드라큘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피 먹는 거면.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그리고 성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다 떠나간 거예요. 말을 알아듣기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딱 12명 딱 남아있는 거, 어떤 무식한 어부 12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열둘마저 떠나면 예수님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이때 대단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냐? 베드로예요.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의를 지킨 분이 베드로예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열둘하고만 다니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다음에 7장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몰래 숨어서 갈릴레아만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열두라고만 그냥 돌아다닌 거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죽은 고관 아들, 죽어가는 고관 아들 살리고 38년 동안 벳사다 연못에 누워있던 사람 살리고 5천 명 먹이고 생 난리를 쳐갖고 막 5천 명이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몇 명 건졌느냐? 12명 건진 거예요. 여러분들 5천 명 중에 12명 건진 예수님이 나아요? 100명 중에 50명 건진 제가 나아요? 누가 나아요? 내가 낫지 않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보다 난데 뭐 그 교 저기 예비교 50명 떨어졌다고 실망할 게 뭐 있어. 나는 가끔 한심한 레조 단장들이 있어요. 신부님 우리 단원이 10명인데 오늘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울면서 개응을 했습니다. 우리 레지오 해체해야 될까 봅니다. 이렇게 오는 단장이 있는데 한심한 단장이죠. 10명 중에 2명 나왔다 그러면 20% 지지받는 단장이야. 자, 5천명 중에 12명 남긴 예수님이 나요? 10명 중에 2명 나온 단장이 나요? 누가 나? 단장이 훨씬 나은 거예요. 또 요즘 우리나라 구역 반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근데 많은 경우 반장님들, 구역장님들이 실망해요.
우리 구역이 10세대인데 3세대밖에 안 나온다, 4세대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10세대 중에 3세대나 4세대 나오면은 이건 본당신 부부다, 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는 뭐 더 난 사람이고 실망할 필요가 뭐 있어.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단 두세 사람만 모여도, 단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화가 난다 이거예요. 제가 2년 전에 평화방송에 강의를 한 두 달 정도 했어요.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두 달. 그런데 정말로 인기가 대단하더라고. 막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특히 천주교 교우들은 의외로 전화를 안 하더라고. 개신교 성도들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부님 너무너무 설교 좋다고. 천주교 교우들은 왜 전화하느냐 하면은 천주교 교우들은 원래 입이 무겁잖아요. 급기야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주일 예배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천안에서 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절에 와서 설법을 해달라고. 더욱이 나는 그 주지 스님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참 좋으세요. 겸손하시고. 상좌에 앉혀서 제가 설법도 주일날 했어요. 뭐 인기가 뭐 천주교, 개신교, 불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끝내줬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평촌에서 사는 할머니야. 근데 이 할머니가 전화를 우리 직원한테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황창현 신부님을 바꾸라는 건 좋은 말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는 건 따지려고 전화한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은 정의구현 사제단이냐 딱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의구현 사제단이 아니다 그랬더니 정의구현 사제단도 아닌데 왜 운하를 반대하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살려면 운하를 해야 된다. 젊은 신부가 경제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신부가 방송에 나와서 운하가 안 된다고 한 시간 동안 떠들면 되겠느냐. 그리고 당시 수원교구 주보에다가 운하 안 된다고 한 달을 주보에다 써내는데 그 60만 명, 70만 명이 있는 주보에다 그런 글을 쓰면 되느냐. 그리고 당신 앞에 행복론 강의도 하나도 재미없었다. 나와서 방송 나와서 강의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화를 다 끊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그 할머니 때문에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목을 매갖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 했어요.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리고 상황이 다 틀린 거예요.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만 명이라면 만 명 중에 5천 명은 나하고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근데 5천 명은 나하고 틀릴 수 있어요. 5천 명이 틀리다고 그 5천 명 때문에 화낼 필요는 없다. 아, 나하고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뭐 화를 내고 열낼 일이 뭐가 있어요. 또 한 번은 내가 노인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안 죽는다. 우리 이제 100살까지 산다. 11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고 다 여러분 위해 쓰다가 죽어라. 그리고 통장에 얼마만 남기면 되냐? 500만 원만 남겨라. 500만 원만. 그렇게 마음껏 쓰다가 죽을 때는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지치면은 그냥 죽을 땐 꼴가닥 죽어라. 네,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아 정말로 할머니들이 이번에는 전화를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노년을 확실히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번엔 순천에 있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신부님 저는 70 먹은 노인인데 침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신부님 강론을 듣고 가슴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남은 인생 30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들었다고. 근데 신부님이 다음 주에 이제 돈 다 쓰다가 꼴가닥 죽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그 주간에 당신이 어딜 가갖고 못 들었대 내 강의를. 그래갖고 꼴가닥 죽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라. 이야 정말로 이 순천의 할아버지도 나한테 전화를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느님은 참 짓궂게도 그 전화 끊자마자 이번에는 저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이 황창현 신부냐고. 내가 황창현 신부라.
당신 요즘 왜 그런 강의를 방송에서 나와서 해서 집안을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고 시어머니일 거예요. 시어머니가 내 강의를 듣고 며느리를 불러서 한 소리 한 거지. 나 안 죽는데더라. 너 나 다 나 위해서 쓰다가 나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길 테니까 나한테 유산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열받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런 강의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자매는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당신 강의하는 거 재수없다고. 저는 탁. 내가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내가 화가 나고 내 감정을 주체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상황이 틀리니까. 얼마든지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하려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쳐요. 미쳐요. 여러분들 요즘 나는 가끔 텔레비전 보면서 총리들도 대통령도 막 신발 막 던지고 막 결함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대통령한테도. 우리가 남이 나한테 평가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 소신, 자기 확신, 자기 멋이 있으면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냥 남들 말에 막 귀 기울이고 그냥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은 조금만 뭐가 있어도 화를 내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루카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동네를. 그 동네로 지나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열받아갖고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둘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아 예수님도 돌아가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그냥 나 그냥 열 지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정면 돌파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아갈 상황이 되면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해도 화낼 일도 아니에요. 공자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진정한 성인은 자기를 몰라줘도 분노하지 않고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봐. 왕년에 내가 이 거리를 주름잡던 사람인데 이 성당 지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시집 와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 이렇게 일으켜놨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자기 도치에 사로잡히면은요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부닥치게 되고 잘난 척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도 없지만은 반대로 사랑할 수 있느냐?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내가 본당 신부 해보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누가 다 사랑하느냐면 머리에 꽃 꽂은 여자가 이게 모두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지금 세뇌가 되어 있느냐면 성당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은연중에. 근데 성서에 모두를 사랑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바람은요 동그란 사람이 있고 네모난 사람이 있고 세모난 사람이 있고 별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꼭 사람 중에 삐죽한 사람이 있어. 삐죽한 사람. 말 한마디라도 꼭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마음먹고 파마를 싹 했단 말이야. 마음먹고. 그래갖고 이 동그란 사람이 파마를 딱 했는데 삐죽한 놈이 딱 와서 한마디 합니다.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아 보이잖아. 그럼 이 동그란 사람 피가 뚝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는데 동그란 사람 특징은 뭐냐? 남한테 싫은 소리 아마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이 그렇게 내 가슴에 피가 떨어지면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떡판이든 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그란 사람은 아,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해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기 시작하냐면 성당에 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삐죽한 여자가 나부로 떡판이래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니까 나도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할게요. 그래갖고 그냥 겨우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걸 다스려갖고 고해성사를 봤어. 고해성사를 봐갖고 용서를 했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신부님하고는 화해를 했는데, 그 삐죽한 사람하고는 화해했어 안 했어요? 삐죽한 사람은 찔렀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 사람 피가 흐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동그란 사람 미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찔러놓고 딴 데 갖고 막 헤거리고 또 수다 떨면은 동그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넌 웃음이 나오니? 난 지금 피가 뚝뚝 흐르는데. 가을이 돼갖고 그냥 또 그냥 마음 먹고 성당을 나왔는데 삐죽한 놈이 동그란 사람한테 한마디 또 합니다. 아니 요즘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왜 이렇게 후줄그리하게 입고 다녀? 그러면 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 동그란 사람, 여러분들 삐죽한 사람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면 안 돼요. 이 삐죽한 놈 누구 소개시켜줘야 되냐면 별난 놈 소개시켜줘. 별난 놈. 찔러도 안 나오는 별난 놈. 예? 이런 놈 소개시켜줘야지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망가지냐면 내가 망가져요. 모두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아, 모두를 사랑하면서 기쁨은 다행인데, 모두를 사랑하면서 그걸 끌어안느냐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그냥 화가 꽉 차 있는 거죠.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사람은 다 틀려요. 정말 제가 다 틀리다는 걸 얼마나 느끼느냐면, 내 친구들하고 냉면을 먹어도 내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는 냉면을 먹으면은 달걀이 나오잖아요. 근데 걔는 흰자만 좋아해요. 근데 저는 노른자만 좋아해요. 저는 노른자만. 그래서 걔는 노른자를 빼놔요. 그럼 저는 노른자만 먹고 걔는 내 흰자 갖고 가고. 사람이 정말로 틀리는 것 같아요. A형하고 B형하고 A병하고 O형하고 밥을 먹었어요. 넷이서 밥을 먹었는데 성격이 다른 거죠. 꼭 P의 문제가 아니라 U형 이렇게 뭐 별 유형이 다 있듯이. 근데 보통 A병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을 먹다가 승질이 났는지 어땠는지 숟가락을 내더니 확 나가버렸어요. 아, 그랬더니 오지랖 넓은 O형이 궁금한 거예요.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나갔는지. 숟가락을 놓고 따라 나갔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B형은 그러거나 말거나 주변에 신경을 안 써요.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야. 밥을 그냥 먹는 거예요. 계속 상관하지 않고. 그랬더니 소심한 A형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밥을 먹는 B형을 쿡쿡 찌르면서 한마디 합니다. 혹시 제 A병 나 때문에 삐져서 나간 거 아니냐. 그냥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건데도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교우들 중에 굳이 내가 저 사람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까지 내 탓이 아닌데도 뭐 주 성당에서 뭐가 일이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인 것 같아? 다 내 탓인 것 같아. 우리가 어디서 이게 교육을 받았느냐면은 루카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은 속옷을 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정작 다 사랑했을까요? 예수님 다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더욱이 열두 제자 중 열두 제자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열두 제자 중에 누구를 특별히 사랑했느냐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특별히 사랑했어요. 거룩한 변모 때 누굴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아니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려면 다 보여주지. 왜 세 명만 데리고 가? 나머지 아홉 명 기분 나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 때 누구만 데려갔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와요. 다른 사람은 그 부모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겠다 그래요. 아, 못 따라간 제자들 섭섭할 것 같아, 안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 밥 먹으러 가는데 한 3명만 데려가야 되는데 나머지 6명 남아있으면 찝찝해, 안 찝찝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라, 그렇게 하고 가까이에 누구만 불렀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불렀어요. 아, 예수님도 열둘 중에 세 명만 이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은 레조 단원들 열둘이면 12명 어떻게 다 사랑해? 그 중에 세 명만 사랑해도 누구하고 똑같아?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웃이 잘못하면 우선 개인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다음 한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세리나 이방인 취급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끌어안으라는 말도 하셨지만은 어떻게 말 안 들으면 뭐 무슨 취급하라 그래? 세리나 이방인 취급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성구갑 이마에 팔 놓고 다니면서 일반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 지어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들에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족속이라고 욕을 해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모두를 다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단죄해야 될 사람 단죄하셨어요. 그 예수님 또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교우들처럼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는데 너무 막 성질이 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상을 둘러엎고 채찍질로 그냥 생 정말로 난리를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너무 참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누가 다쳐요? 내가 다쳐요. 그런데 성당에 나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말이 꽉 귀에 들었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렇게 사셨다. 순교자들이. 우리들도 하느님 제대로 믿으려면 순교자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고 참아야 된다. 뭐 그리고 우리 또 선조들은 또 얼마나 대단해요. 막 피가 그냥 뼈가 튀어나오도록 맞으면서도 그걸 다 참고 배교하지 않고 하느님 사랑하고 그냥 그 사람들도 구원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남을 위에서 살아야 한다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 눌려 살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십자가 컴플렉스.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이 손목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그냥 심줄을 뚫고 지나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발목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애쓰고 웬만한 일은 주님을 주시는 시련과 십자가라고 참고 견디고 살면은 내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순교가 아니라. 그래갖고 그냥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이혼도 못하고 살아요. 남편이 그냥 맨날 술 먹고 때리고 빚지고 노름해. 도저히 뭐 아이들을 데리고 살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구역장님이나 레조 단장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제 도저히 저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그냥 열심한 구역장님이나 레조 단장님이 한마디 해요. 아유, 데레사 자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을 해야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참고 살아라니까. 그러니까 참고 살래니 이 자매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선교를 못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선교를 못합니다. 왜? 개신교는 정말로 막 하느님 믿으면서 기뻐, 즐거워.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막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은 정말로 기뻐, 구원 받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막 끌고 가요. 근데 우리 기쁨이 없는 천주교 교우들은 주위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은 성당 가자는 말이 안 나와요. 왜? 너도 한번 나하고 성당 가서 십자가 지고 한번 참아 볼래?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참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우울해요. 개신교는 기쁨, 찬양, 영광, 감사, 아멘, 알렐루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울해. 우리 교우들은 그냥 봄판공, 가을판공, 양심성찰, 십자가의 길, 뭐 참회의 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참고 사느라고 기쁨 하나 없이 우울하게 산다면은 이분은 아마 지옥 맨 밑바닥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은 지옥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을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무슨 죄 때문에 지옥 맨 밑바닥에 왔습니까? 물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산 사람은 천당 가는 거고 이 세상에 우울하게 산 사람들은 어디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내가 십자가 지느냐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 어디 갈 가능성이 많아?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가는데 아예 정해놨어요. 제 5옥에 간대. 지옥 중에 지옥 1옥부터 9옥까지 있는데 5옥에 간대. 5옥. 슈바이처 박사는 물 없는 강처럼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 없는 신앙, 기쁨 없는 사람이 세상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당에서 나온다고 딱 모임을 가졌는데 그냥 우울하게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그 사람 보고 있으면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반짝반짝 웃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느냐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교우들 지금 옷 입고 온 거 보면은 다 까만색이야 다 지금. 아니 명동으로 오면 좀 색깔을 이쁘게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명동에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화려한 옷 입으면 안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내가 그 개신교 설교하러 갈 때 정말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면은 예배하러 한 3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전부 다 예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정말로. 정말로 축제 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주일 예배하러 오는 것 같은. 근데 우리 지금 여기도 지금 얼마나 까만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이걸 묵상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고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14장에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성령께서 오실 거다. 내가 가도.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하라고 그래요. 아 이제 곧 18장이면 잡히실 거거든요. 잡히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마지막 작별 유언을 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기뻐해라.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이게 오늘 저녁에 붙잡혀서 돌아가실 예수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기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뭐가 열리니까? 천국 문이 열리니까. 16장 22절에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게 될 때에는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아 예수님은 장마다 말씀하시네.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16장에 걸쳐서도 말씀하시고 17장에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네.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온통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 아니 지금 저 18장이면 잡으셔서 돌아가실 분이 마지막 유언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야 되지 않아요? 기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해? 왜 이렇게 청승을 떠냐 이거예요.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 유명한 얘기죠. 항상 기뻐하시오. 그렇죠? 끊임없이 기도하시오.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시오. 저는요, 이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누구의 뜻이야? 하느님의.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뻐야 돼요.